팀전인데 전략 써야죠. 우저다리. 아. 아, 오케이. 다녀오세요, 형님. 오졌다. 딴딴. 제가 방 만들겠습니다. 아니, 뭐, 방을 자, 제가 만들게요. 가자. 레전드 매치 드디어 시작합니다. 3, 2, 1. Let's go. 지금 보이시는 진영 11시에 위치한 김정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하얀 색깔 저그 Effort for you. 그리고 위치한 진영 하이시에 위치한 노란 색깔 타란 바로 김성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Last for you. 어? 둘 다 for you 길드네요. 둘 다 for you 길드. 야, 상대 팀인데, 문, 자꾸, 디코충 불레갑니다, 디코충. 어? 디코 안 하고 야무지게 정우 형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정우 형 응원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 콩까 형님. 아, 아리가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무난하게 서플 올라가주면서 출발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고요. 화면에 김정우 선수. 김정우 선수는 무난하게 어씨 네? 아 콩가요 부탁할게. 자, 일단 김성현 선수 무난하게 배럭 더블이고요. 김정우 선수는 무난하게 뭐 12 앞마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색을 왜 바꿔, 임마.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똑같냐? 아, 이 자식 봐라. 밈이 어서 와라. 자, 일단은 드론 서치까지 보내주고 있으면서 김성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드론 보내주고 SCB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칠 확률이 굉장히 큰데요. 마주쳤죠? 마치 맥그리거와 메이웨더가 마주친 것처럼.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드론 서치하고 있으면서 무난하게 원배럭 더블 김성현 선수. 김정우 선수는 뭐 무난하게 이제 스포닝 풀을 올려주면서 굉장히 부유한 출발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출발 해주고 있고요. 에이, 그냥 이렇게 봐라. 자, 드론과 SCB 싸워주고 있습니다. 색깔 바꿔줬습니다. 자, 일단은 서치 좋습니다. 반면에 김성현 선수의 SCB도 이제 빠져주는 모습이고. 자 일단은 아, 근데 색깔충. 야, 그러면 맨날 노란색이랑 빨간색만 봐야 되는데 안 지루하냐? 진리잖아요. 좀 이런 색도 보고 저런 색도 보고 해야죠. 자, 일단 김성현 선수 꺼맨드 센터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가스에다가 무난하게 3회 처리. 김성현 선수는 뭐 이러면서 선앤배 빌드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죠. 선앤배 빌드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3마린 놔주고 있고 4마린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김성현 선수. 일단 SCB도 잘라주고 있고요. 아, 우리 시라노님, 아, 5개 선물 고맙습니다. 홍구가 진짜 소년제랑 동갑이야. 소년제가 몇 년생이죠? 자,
아! 아! 자. 어, 저랑 동갑이네요. 자. 자, 일단 저글링. 어, 선발업 저글링인가요? 저 선발업 저글링이죠, 이거는? 자, 저글링 좀 과하게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찔러보겠다라는 뜻인데, 김성현, 지금 이거 완전 배제거든요? 자, 한번 들어갈만도 한데, 아, 근데 SCP 하나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네요. 자, 일단 이러면서 드론 찍어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SCP로 이렇게 일을 못 키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정우 선수한테 괜찮은 포지션,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드론 자 지체하고 있으면 스파이어까지 올라갑니다. 스파이어까지 올라가는 모습. 자, 어쨌든간에 투바라스와 스리베라스까지 늘러나고 있고 이제 메디크까지 생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김정우 선수 자 드론도 일단 잘 째줬기야 째줬지만 뮤탈 리스크 타이밍이 일반 그냥 선 레어보다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아 뭔가 피해를 조금 더 주면 좋을 텐데 많은 피해는 못 주죠. 자, 자 일단 이러면서 포베럭스까지 눌러주고 있는데 아 쫄았어요. 지금 썬컨 하나 받고 있죠. 지금 약간 심리적으로 후달리는 김정우 선수고 자 이건 뮤라리스크가 이제 나와봐야지 게임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스타트를 끊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김성현 선수는 선앤배 4배럭이에요. 테크트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팩토리 올라가거든요. 팩토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글링과 뮤라리스크로 피해를 못 준다면 근데 뮤라리스크가 너무 느려요. 원래 지금 뮤라리스크가 딱 나와줘야 되는 시기였는데 이러면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 게임하기 조금 편할 수밖에 없는 거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또 김정우 선수기 때문에 불사죠. 훌리할 때 또 V를 바라는 선수기 때문에 조금 피해를 주면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파이어브레시 한 마리 섞여져 있는데 이거 제거만 한다면 뮤라리스크와 저글링으로 언제든지 쌈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가스 해처리까지 늘어나주고 있는 모습이고 마른메딕은 정면 쪽에 한번 나와주는데 이거는 뭐 빈집 뮤라리스크 빈집을 한번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뮤라리스크 빈집 가죠. 말하기가 무섭게 김성현 선수의 유일한 단점이거든요. 아마나리선 터렛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면 정면 쪽만 막아주면 됩니다. 정면 쪽 피어 한번 줘. 이거 아 조금 잘라먹을 수 있어요. 뮤라리스크가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야 뒤에서 일단 잘라먹었죠 이러면 저거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테란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고 자 이러면서 퀴즈라스트 조금 있으면 올라가지거든요. 김정우 선수도 그리고 여기서 굳이 이거 자를 필요는 있습니다. 자를 필요 있어요. 와 역시 매정우 매정우입니다. 싸먹었어요. 이러면 테라는 갇혔어요. 갇혔습니다. 테라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뮤랄리스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뮤탈리스크 때문에 김성현 선수는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터렛도 제대로 안 박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짤짤이 쳐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싸먹어도 됩니다. 김정우 선수라면 한번 싸먹어볼 법도 한데 자 아직까지는 조금 사리고 있는 모습 이러면서 드론 보충해주고 있고요. 드론 자 메디크 한번 잘랐습니다. 메디크 자 여기서 이제 메디크 두 마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한번 싸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김정우 선수 자 나오네요. 오히려 나와주면 개땡큐죠. 어 다 잘라먹기용 개꿀 개꿀이에요. 자 아, 후닝후닝 형, 아, 11개 고맙습니다. 형수님 11개 고맙습니다.
아, 무시하려고 무시했겠습니까? 좀 이렇게 경기, 퀄리티 높은 경기를 중계하는데, 이렇게 또 별풍 어떻게 진짜 다 있습니까? 리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다 지금 온 신경을 쏟고 있다고요. 일단은, 뉴럴리스크 저글링으로 시간도 벌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3가스 무난하게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거의 7대3으로 저그가 유리합니다. 7대3으로 저그가 유리하고, 이제 조심하면 되는데, 뭐, 김상현 선수가 일단은 또 이제 잘리기 때문에, 마린 메딕이. 아, 많이 잘렸죠. 또 여기서 또 잘리고, 계속 잘립니다. 잘리고. 예, 또 잘렸어요. 자, 이러면 이제 메딕 숫자와 마린 숫자가 동일합니다. 뭐 거의 성비 균형을 맞춰줬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마리가 노네요. 두 마리는. 앙앙, 김오디. 자, 일단은. 이러면서, 뒤쪽에 또 뒤방까지 준비하면서 멀티 쪽에는 라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면 쪽에도 라카 있고요. 근데 이 무랄레스크와 저글링을 빈집을 못 막는다는 거죠. 막을 게 없거든요. 저 그래도 수비 포지션은 좋습니다. 그다음 번째 자리 지금 계속 저그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시야도 다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 자 드랍십 대비까지도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한번 또 잘라먹는 김정우 선수. 야 뷰티풀 라이트 뷰티풀합니다. 뷰티풀해요. 자 뮤탈린 저글링은 계속 시간 끌면서 럭커까지도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언제든지 내가 빈집을 노릴 수 있다. 너의 뒤를 내가 칠수 있다라는 건데, 김성현 선수 지금 데뷔가 아예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는 미네랄 다 째고 있고, 해처리도 또 늘어나고, 투챔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게임, 세스크, 바이바이,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 바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완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김정우 선수가 제가 1바 따로 정우영을 추천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Because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라바에서 여기 또 디파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못 막죠. 여기는 못 막는데 여기는 앙키 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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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모디 막히거든요. 3, 2, 1 GG 나옵니다. 라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점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했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 업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